예, 그린벨트가 또 풀립니다. 정부가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면서 서울의 흑화로 불리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. 우선 발표한 해제 지구만 남양주 진접을 비롯한 9곳에 이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지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5년 동안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건데 현재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부지는 주택 77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. 나머지 23만 호 가운데 16만 호를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풉니다. 우선 오늘 공개한 그린벨트 해제 지구는 성남시 금토동과 복정동, 의왕시 월암동, 구리 갈매 역세권, 남양주시 진전읍 등 모두 9곳으로 5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. 내년까지 총 40여 개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에서 신혼 희망타운 주택을 포함한 총 16만 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. 7만 호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 100만 호 가운데는 신혼 부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20만 호가 포함돼 새 출발을 하는 신혼 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지게 됐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